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.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면제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항의 비판문을 게시하며 개혁의 기치를 든 그는 결국 1521년 10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파문되고 출교 조치를 당합니다. 그러나 독일의 영주들은 루터에게 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주재하는 보름스 의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.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은 자칫 체포될 수도 있다며 말로 했으나 루트는 그 소환에 응하기로 하고 의회 일정 하루 전인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합니다. 이제 내일이면 의회에 나가 카를 5세 황제와 트리에르 대주교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날 밤 루트는 깊은 고뇌에 빠져 몸부림하듯 기도했습니다. 고독했고 두려웠고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며 흔들려 신음하듯 주님을 불렀습니다. 사정이 훨씬 지난 넘은 시간 시편 46편 말씀이 떠오르며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뜨거움과 함께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. 이 말씀이 루트에게 큰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 자리에서 영감을 얻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만든 찬송이 바로 종교개혁의 주제가가 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. 루트는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한 후 보름스의 지붕의 귀약장이 다 막이라 해도 나는 그곳에 나가 당당히 진리를 밝히리라며 의회 청문회장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황제가 그대는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모든 주장과 사상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?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성경의 증거와 이성에 비추어 교황과 카톨릭의 가르침, 권위 등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. 저의 신앙 양심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제 신앙 양심에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습니다. 주여 저를 도우소서. 아멘. 내 주는 강한 승리어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가인 500년 개신교회사의 첫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루트 이전의 카톨릭 교회는 찬송을 오직 성가대와 사제들만 불렀고 일반 성도들은 단지 그들의 라틴어 다성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. 루트는 종교개혁과 함께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단순하고도 알기 쉬운 가사에 코랄이라는 형식을 도입해 대중화했을 뿐 아니라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가사를 쓰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. 사제 중심, 찬양대 중심, 라틴어 가사에 다성 음악을 하성이 붙지 않고 반주 없이도 재창할 수 있는 단성 음악으로 보급한 것입니다. 1524년에는 자신이 직접 창작한 37곡의 코랄을 편집한 기독교 가곡집을 출간했는데 개신교 최초의 찬송가였습니다. 루트는 예배자 모두가 참여하여 누구나 쉽게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 음악이라고 믿었습니다. 1546년 2월 63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긴 루트의 장례식에 온 독일 국민들이 함께 눈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. 1940년에 부활절 아침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도 이 찬양은 울려 퍼졌습니다.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해 일본 경찰들은 성난 표정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일찍 교회에 모여 힘차게 찬송했습니다.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. 성도들은 거듭 찬송을 불렀습니다. 일본 경찰들은 거세게 지지할수록 찬송 소리는 더 커졌고 체포되는 순간에도 찬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1948년 주기철 목사님과 후임으로 교회를 맡고 있었던 김철은 목사님이 공산당 내 붙잡혀가는 순간에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.
김 목사님이 공산당들에 끌려나갈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평양의 전찻길 한가운데 누워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. 소리를 내며 전차가 달려와도 성도들은 이 찬송을 불렀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. 내 주는 가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.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. 내 힘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.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.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.
Cheers.